안녕하세요. 나무TV입니다. 제가 이번 한겨울에 백두대간 수목원에 다녀왔는데요. 겨울엔 아무래도 잠들어 있는 수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약재들은 겨울에 관찰할 수 있는 게 얼마 없답니다. 그래도 제가 겨울에 관찰할 수 있는 몇 가지 약재들을 촬영해서 직접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동덩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약재로는 인동등이라 불립니다. 역시 이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있는데요. 이름부터가 남다릅니다. 겨울을 인내하는 덩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성질은 매우 차고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피부병 같은 염증을 없애는데 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추입니다. 식재료로도 흔히 쓰이는 부추는 한의학에서 주로 부추씨를 쓰고 구자라고 불립니다. 구자는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고 정력을 강화시키는 약재입니다. 그러나 열이 많은 체질은 조심히 복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산수유입니다. 산수유는 우리나라 전역에 잘 자라지만 특히 전남 구례, 경북 봉화, 경기 이천, 여주, 양평에서 많이 나는 약재입니다. 과실을 건조한 것을 주로 쓰는데요. 간과 신장을 좋게 해주고 특히 두통과 이명에 효과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헛개나무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지구자라고 불립니다. 흔히 숙취 해소 음료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한약재로는 가을에 성숙한 과실을 따서 종자를 빼내어 종자를 햇볕에 말려서 사용합니다. 특히 숙취가 심할 때 목이 자주 마르거나 대소변이 잘 안 나올 때 주로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이렇게 겨울에도 관찰할 수 있는 한약재 인동덩굴, 산부추, 산수유, 헛개나무 네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음번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